뭐지? 아이씨, 내가 오늘 열심히 한 화장은 없어져 버렸다. 길을 잃은 자동차 꼬마, 자동차가 화장을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걸 오늘 오랜만에. 여보세요? 어, 혜원이 나 딱 이때 왔어.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. 아 혜원이가 날 보자마자 깜짝 놀라. 야! 내 친구도 정상 아니야. 우리 집 청소한다고, 우리 집 청소한다고 지금 옷을 이거 입고 왔어. 장갑 끼고. 이거 뭐. 언니 것도 갖고 왔어. 내 것도 갖고 왔다고? 어, 언니 핑크색. 와, 너 진짜 대박. 이걸 사온 거야? 우리 집에서 청소하려고? 여기 있는데, 여기다 똥을 까요, 내로가. 언니들 장갑, 락스랑 진짜 만반의 준비라고 하네. 소세미랑 패브리즈랑 이거 뭐야? 됐다. 청소하는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. 나트야. 얼굴 왜 그래?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봐. 이렇게 언니 이런 거 어디 나가나? 얘는 귀여운데 나는 오늘 아까 경찰차 지나갔다고? 야 진짜 이러고 나가면 나 잡히겠다. 혜원이가 만반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자 오늘 청소를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청소 계획이 없었는데 저의 사랑하는 동생이 저를 청소시키겠다고. 어 청소 업체에서 나왔어. 청소 업체에서 나왔어. 어디부터 청소할 거야? 일단 똥을 먼저 치우자. 네, 똥은 내가 치우기 전문이야. 똥 다 치웠어. 어디부터 하면 될까요, 우원이님? 경감해지고 싶다. 언니 얘 필요해? 걔? 응. 귀엽지 않아? 얘는 언니 진드기가. 털봐. 걔 귀엽지 않아? 와, 일단 큰 걸 다 내놓고. 언니. 딱 통는 말을 버리시면 됩니다. 그럼 다신 안 더러워집니다. 아니 혜원이가 저번에 우리 집 왔을 때는 이런 거 생각 1도 없이 그냥 나랑 놀러 왔다가 보고 충격 먹고서는 지금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어. 타투야, 그 뭉치뚜렁이를 가지고 침대 위로 올라오지 말아줄래? 야 타투 아니야. 언니 일단 얘 이거 의자랑 얘만 빼고. 이거 무거워. 아니? 이런 거 왜 자꾸. 내가 엄마가 사준 거야. 아... 갑자기 살룰라됨 이제. 우디는 어쩐지 되게 때려주는. 이것도 뺄래. 어야 너 재미 장사구나. 와 가구 다 빠진 거 오랜만에 본다. 그치 진짜 집안에 되게 많다. 이거 되게 많네. 아 고양이 여기다가 그거 했어. 여기서 했어. 그니까 언니 옷 막 건드려도 돼? 여기 막 숨길 거 없지? 응. 엄청난 왔어. 혜원이 왔어. 판도라의 상자는 여러분 감사합니다. 우리 집에 판도라의 상자가 뭐지? 근데 내 사진은 왜 저기 저렇게 떨어져 있지? 내 상장이 어디 갔지? 아우 여기 안에다가 했네. 호잉이 보니까 머리 다 튕겼어. 신기하다. 머리 자란 이겸.
우와 깨끗하다. 오늘은 잘 살아볼게. 복지 받고 있어. 어디서 계속 고양이 오줌 냄새 보지? 그니까 스물스물 올라와. 아 진짜 고양이 잠깐 때리고 올게. 혜원이 기분 안 좋게 하길 여기다가 정리하고 있는데 뭐 쓸데없는 걸 하나 갖다 놓으면 기분 안 좋아진다. 다 했다. 이제 청소 끝. 아이고 아직 두 개 남았어. 어 저 왜 저래. 졸라게 여기에 먼지가 남고 여기 다 꺼도 돼? 근데 나 얘네인가? 아 꺼도 상관없어. 컴퓨터가 띠꺼질 않나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냄새 봐. 아니 원래 맛을 음미하기 전에 얘 우리 이제 보면 약간 다 한 번씩 음식이 왜 이사 온 기분이야. 좋아. 옷 정리 할 거예요. 응. 여러분 저 오늘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데 내일 청소해? 내일까지 연장하면 되겠다. 애원이는 우리 집에 청소하러 온 게 분명해. 내가 시청자로 들어와가지고 청소하는 거 시킬 거야. 애원이 들어오자마자 블랙 시켜야겠다. 이거 다시 걸어야 되는데 뭘 걸어 다 버려래. 뭘 버리라는 거야 도대체. 누군 언니를 버리라잖아. 그러니까 너무해. 우리 집에서 날 버리면 제일 깨끗하다.